출산 병원 선택. 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출산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의료진이 엄청 많이 들어오신 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침대 주변으로 의료진 쫙 쓰시다 보니까 제가 둘러가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광각으로 사진을 찍어줄 정도로. 그래서 아, 저 엄마가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겠다 저는 생각했거든요. 웬걸?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왜? 이 많은 의료진들 앞에서 내가 출산을 하니 아 나는 정말 안전하다. 안전함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그 엄마의 선택인 거고 잘하신 건 거지.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병원에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분은 그 의료진들을 향해서 니네 누구야? 다 나가! 이러신 거예요. 본인은 자연주의 출산을 하고 싶으신 생각이 그 병원과 맞지 않았던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기는 종합병원이고 대학병원이라 수련병원인데 이거는 여기 다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좀 추렸더니 출연일에 남은 부분 두 분들이 여섯 분이셨대요. 추려도요. 아까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혹시나 나한테 무슨 일이? 아니면 혹시나 애기한테 무슨 일이? 이제 그런 게 컸던 분이니까 그런 상황이어도 오히려 안심했던 건 거고 오히려 그 반대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했던 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거를 잘 못 알아보고 갔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서도 났는데 누구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누구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한 똑같은 상황인데도 저는 제가 조산원에서 산모님들 상담하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조산원이라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원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잘 몰라요. 의사가 그런데 없어서. 의사가 없어서 그런데 이 출산병원은 선택할 때 뭐가 다른지를 알려주면 산모님들이나 남편분들이 아 그러면 이런 정도 조율 그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범주가 이 정도 영역이구나 라는 게 선택이 되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유튜브에서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한 거거든요. 80년대에 전국민 건강보험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에서 낳는 게 너무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병원에 가서 아기 낳고 2박 3일 그때는 조리원처럼 쉬고 온다는 개념의 것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낳았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전국민 보험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병원 가서 낳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 대학병원에서 많이 낳다가 산부인과가 이제 분화가 되면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자기 의원 조그만한 의원을 차려서 의원에서 출산 또 저희 때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80년대 그 전국민 보험이 되면서 네 그렇게 하다가 전문 병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90년대 여성 전문 병원. 거의 종합병원 수준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종합병원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종합병원이 아닌 아니지만 거의 거야. 규모는 의사 수준과 그 규모는 그렇죠. 거의 종합병원. 네. 의사가 한 10명씩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1차 의료기관에 속하는 범주가 의원 아까 90년대 많이 났던 그 의사 한 명 아니면 혹은 두 명 정도로 해서 출산을 한 50명 이내로 출산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병원도 1차 의료기관에 속해요. 네. 병원이 되게 크지만 1차인 거죠? 네. 네. 건물이 10층이어도 1차. 네. 1차에 속하는 데가 또 조산원에 속해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에는 의원, 병원, 조산원 이렇게 산부인과적으로 하면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뭐냐면 병상수예요. 30병상 이내다 의원이에요. 30병상 배드가 30배드 이상 된다 그럼 병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문 여성병원은 다 1차 의료기관에 속하게 되는 거죠. 조산원과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뭐냐면 저희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는 외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제왕절개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산부인과 의사 있는 곳으로 전원을 해서 해야 된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위험도로 따진다면 산모님들이 이렇게 진통하다가 뭐 이상 있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초응급 이런 상황 말고는 출산하고 나서의 위험도가 있는 게 아까 저 이제 말했던 게 출혈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 출혈을 했을 때는 제일 처음 적용하는 게 약물이에요. 그렇죠? 약물로 이 자궁 수축을 다 유발해서 자궁 수축을 시켜서 출혈이 안 되게끔 하는 거고 요즘에는 그 방사선과 의사가 이제 보면서 자궁 동맥에다가 혈관에 이제 혈액이 가지 않게끔 하는 색전술을 하게 되면 자궁 그에 자궁에 출혈이 그 혈액이 없기 때문에 피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색전술을 하는데 그런 색전술은 1차 의료기관에서 못 해요. 그러니까 출혈이 난다는 건 뭐예요? 그럼 약물을 사용한 다음에 결국은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해서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아기가 이제 보통은 TTN이라고 해서 아기 이제 그 호흡수가 빠른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자연분만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냥 놔뒀을 때 호흡이 40회에서 60회가 정상인데 60회 이상을 계속 빠르게 호흡을 해서 자기의 그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기가 입원을 해야 돼요. 근데 입원을 하는 것도 1차 의료기관에는 신생아 중환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동을 해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2차나 3차 의료기관으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 1차에서는 우리의 그 안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지켜줄 수 있고 그 다음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수 있구나 라는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선택하려면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분은 대학병원에서 출산하셔야 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게 출산하시고 싶다.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된 상태에서 출산하고 싶다. 이런 게 자기의 좀 뭐라 해야 될까 불안감을 낮춰줄 수 있다. 그런 분들은 1차 의료기관에 속한 병원보다는 2차, 3차 대학병원 이상 뭐 종합병원 이상에서 출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러면 2차, 3차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2차와 3차는 중등도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 암이라든지 이렇게 좀 약간 고위험에 대한 질병 환자를 몇 퍼센트 정도 데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나눠져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병원은? 대학병원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조선원 앞에 있는 순천향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원래 3차였는데 2차, 지금 현재는 2차 의료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2차 의료기관이어도 충분히 산부인과에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케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병원이거든요. 그 2차, 3차는 거의 그 숫자의 차이일 뿐이지 케어는 거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산부인과적으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곳인 거죠. 네. 이런 내용을 알고 본인이 어느 정도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좀 선택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우리 인포메이션 정보 1차 1차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근데 저희 둘러 같은 경우는 사람 말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출산을 원하십니까? 하고 여쭤봐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고를 때 어떤 엄마는 뭐 병원이 무서워요.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엄마는 아 혹시나 수술하게 될까 혹시나 아기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이 돼요 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이랑 얘기를 하셔서 본인이 제일 신경을 쓰이는 1번 그러니까 뭐 10가지 그쳐 다 뭐 이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1번이 뭔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아니면 혹시라도 애기한테 혹시라도 나한테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 이렇게 애기 중환자실이 있고 그리고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곳을 저희는 권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아 저희 뭐 애기랑 엄마랑 다 괜찮을 거고 그 대신 뭐 의사 선생님 계속 자꾸 와서 뭘 하는 것도 싫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있어서는 이제 조산원이라든지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엄마 중에 한 분이 근데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무통을 맞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조산원의 장점이죠. 무통을 못 맞는다는 거. 그래서 무통을 못 맞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가 잘 나을 수 있다는 게 조산원의 장점이잖아요. 근데 그걸 또 걱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같은 의료기관이지만 무통을 맞을 수 있는 자연주의 이제 전문 병원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마취과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는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원할 때 마취과 선생님을 불러서 맞을 수가 있는 건 거고 근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원할 때 바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또 겁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4시간 그래서 나는 몰라서 일하기 전에 왜 그렇게 산부인과 앞에다가 24시간 무통분만을 되게 큰 현수막으로 걸어놨길래 대체 저게 뭐라고서 24시간 무통분만이 그런데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의원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수술을 하려면
마취과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도 되게 많아요. 의원 병원도 되게 많으니까 이제 지미쌤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바로 뭔가 액션이 취해지고 바로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24시간 상주하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무통도 무통 그렇죠. 그러니까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거나 바로 올 수 있는 병원을 무통을 하고 싶으시면 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1차 중에서도 무통을 그렇죠. 언제나 맞을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셔야 그런데 되는 그런데 이제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 출산을 하면서 24시간 무통 상주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원하는 게 아, 내가 원하는 게 더 뭔지 이게 더 앞서 가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간단한 얘기 있어요. 그럼 2차, 3차로 넘어갈 때 1차는 그냥 가면 되잖아요. 2차, 3차로 그렇죠. 넘어갈 때 제 기억에 순천향을 저는 순천향에서 그때는 3차였어요. 그때는 3차였어서 뭔가 서류를 떼서 네. 뭔가 징빙을 했던 것 같고 네. 과정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은 그냥 가시면 되세요. 그냥 가서 진료를 보실 수 있고 그 2차 의료기관도 그냥 가셔가지고 진료 보시면 되세요. 근데 3차 의료기관에 가려면 1차나 2차에서 진료 의뢰서를 떼서 3차 의료기관으로 가지고 가야 진료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출산에 임박한 분만 산모는요, 사실 어디 병원이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3차 의료기관으로 간다 그러면 응급실을 통해서 그 굴지를 헤매고 분만실로 가셔야 되는 게 언제 의사 만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게 단점인 거죠. 여기서 제 포인트는 조산원도 1차, 1차. 네. 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6병원도 1차. 시청자들이 건물이나 여기 3층에 이렇게 한 층이나 똑같이.